한 주일 내내 나는 일을 많이 했다. 레몽이 찾아와서 편지를 보냈노라고 말했다. 나는 에마뉘엘과 함께 영화 구경을 두 번 갔는데 그는 가끔 스크린 위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어제는 토요일이었고 약속했던 대로 마리가 왔다. 나는 그녀에게 격한 욕정을 느꼈다. 그녀가 붉은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죽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단한 젖가슴의 윤곽이 완연히 드러나 보였고 햇볕에 그을어 갈색이 된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알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좌우에는 바위가 솟고 육지 쪽으로는 갈대가 우거진 바닷가로 나갔다. 4시의 태양은 과히 뜨겁지 않았으나 물은 따뜻했고 길게 퍼진 작은 물결이 나른하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마리가 내게 놀이를 한 가지 가르쳐 주었다. 헤엄을 치며 파도의 물마루에서 물을 들이마셔서 입속에 거품을 가득 채운 다음 반드시 누워서 하늘을 향해 그것을 내뿜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물거품 레이스를 만들면서 공중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미지근한 보슬비가 되어 얼굴 위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입속이 짠 소금기 때문에 얼얼했다. 그러자 마리가 다가와 물속에서 나에게 달라붙었다. 마리는 자기의 입을 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녀의 혀가 나의 입술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한동안 우리는 물결 속에서 뒹굴었다. 바닷가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 마리는 빛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우리는 급히 버스를 잡아타고 돌아와 방 안에 들어서는 즉시 침대로 뛰어들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여름밤이 갈색으로 그을린 우리의 몸 위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상쾌했다. 오늘 아침엔 마리가 가지 않고 있어서 나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나는 고기를 사러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 레몽의 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나무 층계에서 구두발 소리와 개가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못된 놈, 망할 놈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은 거리로 나갔다. 내가 영감의 이야기를 해주자 마리가 웃었다. 그녀는 내 파자마를 입고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웃을 때 나는 또 그녀에게 욕정을 느꼈다. 조금 뒤에 마리는 나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대답했다. 마리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점심을 준비하면서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웃어대서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바로 그때 레몽의 방에서 말다툼 소리가 터져나왔다. 먼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레몽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넌 날 무시했어. 넌 날 무시했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지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퍽퍽 소리가 나고 여자가 비명을 질렀는데 그 비명 소리가 어찌나 끔찍하게 들렸는지 금방 층계참 가득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리와 나도 밖으로 나갔다. 여자는 여전히 소리를 질렀고 레몽은 여전히 두드려 팼다. 마리는 끔찍하다고 말했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가서 경찰을 불러오라고 했지만 나는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3층에 새들어 사는 배강군과 함께 경찰이 한 명 들어왔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이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경찰이 더 크게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레몽이 문을 열었다.
그는 입에 담배를 물고 짐짓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자가 문으로 뛰어나와 경찰에게 레몽이 자기를 때렸다고 말했다. 이름이 뭐야? 경찰이 물었다. 레몽이 대답했다. 말할 때는 입에서 담배를 빼. 경찰이 말했다. 레몽은 망설이다가 나를 쳐다보더니 담배를 빨아들였다. 그 순간 경찰이 두껍고 무거운 손바닥으로 레몽의 얼굴에 따귀를 한 대 호되게 올려붙였다. 담배가 몇 미터 저쪽으로 떨어졌다. 레몽은 안색이 변했지만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공손한 목소리로 꽁초를 주어도 되겠냐고 물었다. 경찰은 그러라고 하면서 그러나 다음부터는 경찰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라고 하고 덧붙였다. 그동안 여자는 줄곧 울면서 이 사람이 날 때렸어요. 이 사람이 뚜쟁이에요. 하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러자 레몽이 물었다. 경찰관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남자에게 뚜쟁이라는 말을 해도 된다고요? 그러나 경찰이 그에게 닥쳐! 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레몽은 여자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두고 봐, 요구사. 다시 볼 날이 있을 테니. 경찰은 레몽에게 닥치라고 한 다음 여자는 가도 좋고 레몽은 방으로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소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레몽에게 그처럼 몸이 덜덜 떨리도록 술에 취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레몽은 설명을 했다. 경찰관님, 저는 취한 게 아닙니다. 다만 경찰관님 앞에 서 있어서 떨리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문을 닫았고 모였던 사람들도 자리를 떴다. 마리와 나는 점심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그녀는 식욕이 없어서 나 혼자서 거의 다 먹었다. 마리는 한시에 갔고 나는 잠을 조금 잤다.